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치원 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매력적이고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SUV 차량에 또 제가 봤을 때 국산차가 아닌 외제차 SUV 차량에서 판매율이 상당히 높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2년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8,000km밖에 달리지 않은 거기에 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외관 상태도 정말 깨끗해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 앞면부 그릴 뭐 그릴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릴 상태 크롬 상태도 진짜 뭐 변색 없이 깔끔한 상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상태까지 백화 현상 없습니다. 네, 진짜 연식 대비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이 본네트 상태 그 다음에 본네트에 들어가는 캐릭터 라인 있죠.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남성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휠 보시면은 크롬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휠 상태도 너무 좋아요. 지금 아무래도 네, 먼지는 살짝 껴있지만 먼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지금 휠 기스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SUV에 맞는 20인치 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휠도 작아 보이지 않는 느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지금 제가 봤을 때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또 SUV 하면은 또 외제차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 사이드 미러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량 확실히 미국 차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 정말 커요. 정말 크고 그 다음에 시인성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싹 둘러보면은 지금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크죠? 제가 좀 짧은가요? 지금 틴팅 상태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UV 하면 또 요 루프레일 빠뜨릴 수 없거든요. 루프레일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은 뒤에 휠도 앞타와 동일하게 지금 휠기스 하나 없어요. 지금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랑 비슷하게 지금 50-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휀다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외관 상태는 진짜 깨끗하네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4륜 구동이에요. 4WD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등급 때문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7인승이에요. 네, 7인승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 영상 많이 보셨다면은 아실 거예요. 익스플로러는 손으로 안 해도 됩니다. 버튼이 나와 있어요. 버튼이 전체적으로 저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먼저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예, 할 수 있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폴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아예 들어가는 버튼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진짜 전동으로 다 됩니다. 이게 정말 편한 기능이거든요. 이거 진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메리트 있는 옵션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왼쪽 걸 넣고 싶다 하시면 왼쪽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것만 조절할 수 있고요.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말 뒷자리 공간, 트렁크 공간도 7인승을 위해서 잘 만든 옵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면에서도 정말 넓어요. 그 다음에 2열도 접으면은 차박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렁크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차량 내려오시면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4WD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범퍼 상태 하며 지금 외관에 봤을 때 진짜 흠잡을 거 없어요. 흠잡을 거 없고 여기도 휠기스 심지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앞에도 없네요. 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고요. 일단 확실히 SUV 차량 개방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엄청 넓어요. 답답한 느낌 전혀 안 들고요.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 차량 아시겠지만 이 차량 또 휘발유 엔진이에요. 정말 조용하고요. 정숙하고 진동도 하나도 안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또 키로수가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뭐 7만 키로도 안 달린 차량이니까 정말 정숙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내 느낌도 지금 손때탄 흔적 뭐 이런 거 많이 안 보여요.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전 차주분이 진짜 신경 써서 관리했다는 게 실내에서도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진짜 엠보싱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관리 상태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제 옵션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쪽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 핸들도 진짜 포드의 특유의 핸들, 삼구의 핸들이고, 그 다음에 버튼들이 좀 포드 버튼이에요. 되게 큼지막하게 확실히 좀 미국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트립창, 계기판 왼쪽에 있는 트립창을 컨트롤하는 버튼,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 내가 컨트롤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토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계기판도 상당히 컬러풀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조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계기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오토고요. 잘 열립니다. 잘 열리고 닫힐 때도 잘 닫히는지 한번 닫아 볼게요. 네, 닫히는 것도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쪽 중간으로 보시면 일단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예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달려 있네요. 네, 내려올게요. 내려오시면은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게 터치로 되는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먼저 저는 제일 메리트 있는 옵션들은 요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통풍, 그 다음에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틀게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기 컨트롤할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컨트롤할 수 있어요. 터치로 앞에 그 다음에 뒤에까지 컨트롤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홈버튼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비게이션 틀 때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대부분 포드 차량들은 이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꾹 누르면은 다시 홈 메뉴로 전환이 되고요. 정말 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는 계기판에 지금 리어파크 에이드 경보장치까지도 저렇게 뜨고 있어요.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는 근데 모든 버튼들이 큰데 왜 요 버튼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는지, 위치는 좋아요. 중간이라서. 근데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살짝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에서 적용되는 지금 공조장치, 그 다음에 오디오를 컨트롤하는 버튼들 전체적으로 조거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더워서 땀 흘리고 있는데 에어컨도 잘 나오네요.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바람은 좀 줄일게요. 바람은 줄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는 일단 컵홀더 두 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요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요런 디테일까지도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노브 들어가 있고, 또 SUV 하면 또 빠지면 아쉬운 요 옵션 다륜 구동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눈길, 사막,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들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공간, 그 다음에 옵션 상태 전부 다 A급입니다. 너무 깔끔한데 뒷자리 공간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 면에서도 전혀 불편한 느낌 하나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 확실히 개방감 너무 좋아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살짝 누워도 진짜 천장까지 보이는 이 느낌 상당히 개방감 넘치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면에서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시트 상태도 1열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해요. 네. 찢어진데 하나 없이 엠보싱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열하면 또 SUV 요 등받이를 눕힐 수가 있어요. 지금 살짝 눕혀놨는데 그래서 더 눕힐 수 있습니다. 네, 더 눕힐 수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또 요런 포드의 블랭켓이죠. 필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네, 2열에도 이렇게 송풍구를 조정할 수 있는
동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열 운전석에서 켜야지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10V 잭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시거 잭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2열까지 살펴드렸는데 제가 3열 한번 넘어가서 한번 앉아볼게요. 3열 앉아봤습니다. 일단 3열에 좋은 점은 3열에도 요 송풍구 있습니다. 그래서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예, 덥지 않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갈 수 있는 예, 송풍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간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 채고 가면 170?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상 되면은 조금 비좁을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요 정도면 예, 단거리 여행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3열까지 실내 공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차량 네, 한번 몰아볼 건데 일단 덩치가 엄청 커요. 네, 예전 이대리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운전할 때 불편한 느낌이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도 크고요. 그 다음에 룸미러도 정말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시트를 높이고 내릴 수 있어서 확실히 앞에까지도 본넷 끝까지도 보여요. 네. 그래서 주차하실 때도 딱히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왜 휘발유 SUV 차량이 대세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고 진동도 안 느껴져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네, 요런 차량을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엑셀 밟을 때도 확실히 디젤 엔진 느낌이 아예 없죠. 그냥 휘발유 엔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 이질감도 많이 안 느껴지고 출력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볼게요. 아, 이 큰 차체를 세우려면은 브레이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레이크 상태까지도 정말 깔끔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설명드렸는데 이 차량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옆에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인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 거기에 또 시운전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타면 탈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이 휘발유 SUV 차량인데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정말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정말 조용한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아, 이 휘발유 감성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확실히 키로수 정말 짧다 보니까 지금 미션 상태, 그 다음에 엔진 상태, 정말 파워트레인 상태도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2년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에 놀랄만한 주행거리죠. 68,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플래그십 SUV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차량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옵션 면에서도 원하시는 옵션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요즘 이제 캠핑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캠핑 시즌에 딱 맞는 SUV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차박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차박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 차어때 판매 가격은요 1760만원입니다 네, 1760만원에 이렇게 10만키로도 안 달린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인데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는 저희 이 차어때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은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좀 어려우신데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탁송으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더라도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가 탁송 절차부터 끝까지 차량 받아보실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만약에 다른 색상 아니면 다른 스펙으로 원하시는 분들 있어도 연락주세요. 비슷한 스펙 그 다음에 원하시는 스펙으로도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항상 다양한 차량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으로 선별해서 영상 계속 찍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더라면 그 다음에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있는 버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